이어서 안호성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저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될 거지. 흠뻑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. 아니, 저희가 사탄이 일하는 패턴과 어떻게 하면 그런 사탄을 좀 대적할 수 있을까? 그런 구체적인 좀 예를 제시해 주시면 말씀들 중에 다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전략들이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아까 그 시선 문제.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이제 정력, 그 탐욕이 되는 거죠. 하나님 허락하신 것 외의 것 바라보면서 자꾸 신앙으로 무너지잖아요. 그러니까 광야 지나갈 때 만나 주신 것 먹으면 되는데 자꾸 중단 잡족들은 섞여서 더 생각나? 옛날 우리 애굽에서 먹던 거? 고기, 생선, 파, 마늘. 꼭그 부추까지 먹어야 되겠어요, 그래? 무슨 뷔페도 아니고. 근데 자꾸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. 자, 이런 것도 하나 문제가. 아, 저는 감사하는 거. 이거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멋진 검인 것 같아요. 하나님 주신 것 보는 게 감사거든요. 자족하는 마음. 아, 그리고 또 하나. 되게 마귀가 진짜 뿔을 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. 뻐드렁니에다가 피를 좀 흘리고 막 이렇게 삼지창도 들었으면 아, 저놈이 마귀구나. 이렇게 하고 딱 표하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?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나를 위해 뱀도 하와를 꼬실 때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것 마냥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이용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 내가 막 두려워하고 무서운 뿔 달린 뻐드렁니가 아니라 굉장히 내 주변에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또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죠. 항상 깨 있어서 기도하고 이쁜 아가씨 모습으로 네, 맞습니다. 정말 네. 저도 정말, 인정합니다. 네.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는 거 지난주에도 목사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 영적인 패턴을 계속해서 루틴하게 맞습니다. 지키는 거 루틴. 오늘도 또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네요. 네.